근데 이게 앞에 이 그림을 자꾸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아니 제 얼굴 같아요. 아니 이거 뭐 보통 안경만 벗으면은 비슷하네. 아니 이거 제 프로 아닌가요? 뭐 이 정도면은. 지금 17개월 됐습니다. 예, 17개월 된 딸을 예, 열심히 또 육아를 하면서 아빠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귀엽겠다. 네네. 아, 뭐 부럽습니다. 예. 쇼 씨는 탈모랑 관련이 있어서 민머리인 거예요? 아니면 그냥 민 거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저는 예. 저는 진짜 근데 초등학교 졸업 앨범도 반삭발이고 예, 중학교 말고는 고등학교 다 진짜? 삭발입니다. 예. 항상 이게 졸업 앨범도 그런데 네. 저렇게 기른 적도 있어요. 네. 활동을 와, 저것도 멋있다. 네, 저렇게 길렀는데 머리를 길러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었어요, 이렇게. 네. 근데 친구가 야, 너 정수리 왜 이렇게 좀 비어 보인다는 거예요. 저는 정수리를 본 적이 없거든요, 제 머리를.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. 그쵸, 네. 내가 못 보니까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맨날 이제 손거울 갖고 다니면서 정수리를 체크하기 시작했는데 와, 저 건강에 걸려. 저도 그랬어요. 네, 항상 병에 걸려. 손거울을 항상 갖고 다녔어요. 맞아요.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거울만 보면 정수리. 그래도 그 정수리. 근데 이제 계속 조금 더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. 그래가지고 근데 삭발이면은 또 사람들이 또 거의 또 못 알아보고 해가지고 계속 지금 밀고 있습니다. 예. 네.